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이고요. 요 차량 멀리서 오셨습니다.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는데 요 차량에는 탄 D타입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7개 그리고 소용량 블루바이가스가 하나 들어갔고요. 무동력 터보 배기 중통에 하나, 엔드 머플러에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반, 그러니까 3개 장착 완료됐고요. 이 차량은 대략 이렇게 되면은 한 120% 세팅값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올라오실 때 차하고 지금 어떤 게 틀려졌는지, 지금 RPM 떨어졌는데요? 많이 떨어졌어요. 네, RPM 많이 떨어졌어요. 여기 70km 하나 있고. 제가 이 차량은 오전에 같이 승차를 해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 좀 봤었는데, 일부러 같이 한번 주행을 달기 전에 한번 해봤고요. 그리고 또 기술대표도 한 바퀴 돌아봤고, 지금 기술대표가 장착 완료 후에 테스트팅 갔다 왔고, 고객님 운전을 하시고, 전 옆에 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진동소음도 좋아졌어요. 정차 시에 우 했었는데 그것도 좋아졌어요. 제가 아까 다 체크했거든요. 확실히 다른데. D타입 두 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. 좀 고속을 즐기시는 분만 트로틀에 R타입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, 시내주행, 고속주행 비율이 5:5 이상일 때는 R타입을 제가 좀 권하는 편이고요. 5:5 미만이다, 시내주행이 더 많다 그러면 D타입을 권해드립니다. 기어 변속 타이밍도 바뀌었어요. 부드럽게 바뀌었네. 네. 언제 이게 미션이 딱 기다 기합하고 바뀌었어요 하고 알려줬었다면 지금 그냥 스무스하게 시가 다 바뀌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제가 아까 타봤기 때문에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벌써 6단인데 60km 좀 넘으니까 바로 6단까지 탄 버전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다음 주 정도면 탄 N타입도 나오고요. 탄 N타입은 노멀입니다. 노멀. 그래서 금액대를 좀 저렴하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. 탄으로 그 탄 제품으로 트로틀에 못 들어가는 차량들이 간혹 있어요. 그건 탄 N타입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. 탄 N타입으로 다 처리가 되고 급기간이 짧아가지고 스파크 신형이라든가 뭐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는 이제 N타입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, 타이밍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탄 배기 시스템 나오면 그걸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차량에 이전 장착이 될 수 있는 것이 저희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교체 시에도 유종에 상관없이 다 이전 장착이 가능합니다. 공명음이 없어졌어요. 공명음. 네. 힘쓰려고 밟으면 왕 하던 게 없어졌어요. 70km 조금 넘으니까 끝까지 네. 올라가네요. 네. 언덕에서는 뭐 힘이 더 부드러워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 거 장착하면 재밌어진다. RPM은 한 1700, 1800 정도면 언덕 그냥 올라가네요. 네. 이게 그랜드 카니발, 뭐, 자기가 작업을 많이 한 차량 중에 하나인데, 어찌됐든 공명음이 좀 심하고 저속 구간에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일단 그게 다 사라지니까요. 지금 이 언덕이면, 네. RPM 한 번. 세게 밟아야 되는데 네. 전혀 밟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에보다 덜 밟아도 다 힘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. 네. 지금도 1800 정도인데 90km 네. 올라가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거짓말이냐. 1800에 네. 90, 95. 그것도 언덕인데 네. 여긴 평지가 아니고 평지지만 오르막입니다.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.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. 브레이크 유격이 좀 올라와서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. 얘가 밀리는데.
일단은 저희가 지금 탄 장착점을 전국에 이제 모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총판점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에 총판점이 한 두 군데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저희 본사라든가 천안 총판에 가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지역에 하나씩 생기면 이렇게 멀리 안 오셔도 이제 저희 총판점 가서 장착할 수가 있게끔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해봐야 알아요. 이거는 말로 암만 떠들어도 믿질 않습니다. 지금 정차했을 때 공명음 싹 없어졌어요. 막 부 하고 떨렸었는데 진동소음도 상당히 좋아졌어요. 자, 엑셀 띄고 가셔도 되고요. 계속 밀어줘요. 계속 올라가잖아요. 속도가 오히려 푹푹 나가는데 승용차가 또 다른가? 또 달라요. 그러니까는 차 한 대만 한 거 가지고 모든 진단이 100%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차 똑같은 차종을 똑같이 설치해도 반응은 또 틀려요. 네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저희가 뭐 지금 오픈 이래 만으로는 2년 정도 됐고 뭐 저희가 연구한 기간까지 하게 되면 뭐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뭐 1000대 이상의 작업을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도 1000대 이상의 영상이 올라갔고 똑같은 차를 수없이 해도요 똑같이 장착해도 똑같은 반응이 안 나와요. 그게 일단은 그 차가 장착하기 전에 운전자의 운전 습관하고 그리고 경정비를 얼마나 잘 하면서 탔는지 하고 그리고 고속주행이 많은 차인지 시내주행이 많은 차인지에 따라서 똑같이 장착해도 나오는 반응이 틀립니다.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연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뭐 30% 좋아져요 40% 좋아져요 이런 과대광고 안 합니다.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가깝게 좋아진 차들도 있는 걸 저희 영상에다가 올렸어요. 제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올린 거 보면 나오는 거니까 고객이 얘기해 주시는 거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물론 그 차량들은 우리 제품으로 뭐 300% 400% 세팅한 차들도 있습니다. E2ID 제품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비 얼마나 좋아져요. 영상을 본 거 보면은 그 사람은 한 200% 세팅한 차량인데 연비가 그분은 한 20% 정도 이상 좋아졌다고 하는데 세팅값을 적게 하고 그걸 바란다면 욕심이잖아요. 세팅값이 맞아줘야 그거 연비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. 많이 부드러졌어요. 지금 한 8분 정도 운전했는데 좀 틀려진 게 뭐뭐 있습니까? 지금 사장님이 느끼실 때는 기어 변속이 빨라지고 네네 그다음에 언덕에서 RPM이 2000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네 언덕에서 RPM이 2700이면 네. 충분히 80km 이상 속도가 나와요. 오케이 일단은 이제 광주 가셔서도 가시면서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. 예. 고속도로에서 한번 좀 세게 밟아주십시오. 그래서 예. 차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차에 또 이슈가 인식하고 그럼 또 한결 더 좋아져요. 그러니까 우리 탄 제품 같은 경우에서 조합 장착하는 경우는 한 달 반 동안도 꾸준히 좋아진다라는 데이터들을 고객분들이 주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계속 좋아진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느끼신 다음에 언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 또 소중한 정보를 쓸 수가 있고요. 하여튼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네. 그 저기 그 카니발 보면 에코 네. 드라이빙이 있는데 네네. 빨간불이 거의 안 들어오네요. 아 그래요? 네. 세게 밟아야 되는데 네네네. 언덕백에서는 네네. 세게 밟을 일이 없으니까 에코가 빨간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. 초록색에서 하얀색. 네네네. 아 힘이 너무 좋아요. 가속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예. 그 가속이 금방 붙어요. 저 속도 올라가는 게 막 보이잖아요. 자, 하여튼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예. 네, 고맙습니다.
Thank you.